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IT 쪽, 컴퓨터 쪽에서 많이 쓰는 랜선, UTP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시리즈로 해서 동축 케이블 있죠. 우리가 보통 뭐 TV 유선이나 CCTV 쪽에서 많이 하는 그 케이블, 그리고 간단히 이제 증기선 이제 탈피하는 공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거는요, 이게 UTP, 그 다음에 이제 랜 테스트기. 케이블 찍고 나서 이게 제대로 케이블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겠죠. 랜 테스트기. 그 다음에 RJ45라 그러는데요. 이 잭. 그 다음에 케이블 뒤에 케이블 보호하기라고요. 여기 이제 뭐 넘버링이나 이제 케이블 막 여러 개 있을 때 여기 태그를 기록할 수 있겠죠. 이걸 부트라 그럽니다. 부트.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가형 툴이죠. 저가형 툴. 이 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대만세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멀티 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적혀있죠. 맨 가운데 8P 해가지고, 보통 이게 이제, 맨 가운데는 이렇게 UTP, RJ45를 찍는 적이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 옆에 6P 돼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유선 전화기 있죠. 유선 전화기에서는 잭입니다. 이게. 아, 이거 RJ11이라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화기 수화기 케이블이나 뭐 키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잭이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찍을 수 있는 그 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앰프에서 나온 건데,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거는 RJ45 전용입니다. 이쪽으로 넣어서 찍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 케이블은 아마 다음 영상에 될 것 같은데, 전선 탈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탈피기, 전선 탈피기. 니퍼 있고요. 이 툴은 동축 찍는 툴인데요. 이거는 간이 툴입니다.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 툴도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간단하게 동축을 찍는 툴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선 탈피할 때 이제 이 니퍼가 기본이죠. 아니, 벤치, 전선 벤치. 이거는 탈피기입니다, 탈피기. 이거는 랜선 탈피기입니다, 랜선 탈피기. 오늘 사용할, 지금 이제 찍을 영상은요, 필요한 공구가, 이 툴은, 사용법은 같으니까, 이거보다는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커터칼, 탈피기, 니퍼, 그 다음에 툴, 이 네 가지. 그 다음에 자재는 랜선, 부트, 그 다음에 RJ45 잭이 되겠습니다. 이 잭 원리는요, 케이블이 들어가면 이 툴로 이렇게 누르면은 이 핀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핀이 밀고 들어갑니다, 선을. 밀고 들어가면서 연결이 되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 5cm 정도 넉넉하게 이렇게 앞쪽에다 할까요? 이렇게 해서 선을 빼고 케이블 이렇게 있죠. 케이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툴을 압착을 하면은 이게 밀고 들어가면서 이
금속판이 이게 접지가 됩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공사할 때는 선을 다 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선을 다 탈피를 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랜선은 그대로 그냥 누르면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케이블 배선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다이렉트 직길이라 그러면 되고요. 다이렉트, 그 다음에 크로스라 그래가지고 양쪽 이 끝단을 반대로 찍는 게 있어요. 반대. 일단 다이렉트 케이블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있는데요. 일반 제일 간단하게 기억할게. 우리가 랜선에서는 1번을 이 주황색으로 보시면 돼요. 주황색. 그리고 일반 통신 있죠. 통신. 순수 통신. 키폰이나 아니면 이제 KT에서 많이 쓰는 유선 전화 통신은 보통 뭐 25P 뭐 10가닥이 있으면 10P, 그다음에 25가구 있으면 25P, 보통 뭐 조그만한 단독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25P 정도 되겠죠. 그 기준은 청색입니다. 청색. 순수 통신은 청색이 1번이라 보시면 되고요. 랜선은 주황색이 1번이라 보시면 됩니다. 순수 통신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오늘은 랜선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만들고 나서 테스트하는 방법, 이랜 테스트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 테스트기는 종류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좀 단순했는데, 장비가 요즘에는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이는 중소기업체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 분호별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테스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일단 선을 이렇게 이제 탈피를 하고 나서요. 이렇게 지고요. 일단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고 나서 이렇게 쭉쭉 펴줍니다. 이렇게. 선이 이제 트위스트, 꼬여있거든요. 이렇게. 주황색에, 그 다음에 흰 줄무늬 있는 거, 이걸 이제 주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현장에서 주줄. 주줄, 주. 이렇게 배열이요. 그 다음에 녹색.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좀 펴줍니다. 이렇게. 두세 번. 주줄, 주. 그 다음에 주녹. 그 다음에 녹색. 좀 펴서 이렇게. 이게 섞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색. 순서 여기서 바뀌는데요. 녹색을 뒤로 뺍니다.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청색 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갈색. 갈색은 줄무늬가 있는 갈색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열 순서가. 이게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보통 예전에 이제 아파트 지을 때, 요즘에는 다 이제 이게 RJ45가 공통인데요. 전화하고 인터넷이 이제 잭이 들어갑니다. 보통 벽에 단자 보면 이게 두 개, 방마다 두 개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통 위쪽이 이제 순수 통신, 쉽게 말하면 이제 유선 전화 같은 잭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고요. 밑에 쪽이 인터넷 쪽 포트죠, 그죠? 근데 그 전에만 해도 방마다 이게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요, 잭이. 그러니까 이잭 하나로 가지고 일반 전화도 써야 되고 인터넷도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단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다 이렇게 하면 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은 1, 2, 3, 6만 쓰거든요. 1, 2, 3, 6, 1, 2, 3, 4번, 5번 빼고 6번 이렇게 쓰거든요. 이두 개를 스페어. 그러니까 맨 가운데 두 개가 유선전화 국선 1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7, 8번이 국선 예비. 예를 들어 전화가 두 대인 경우. 그러면 1, 2, 3, 6 이게 인터넷 쓰고.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쓰면 이네 가닥을 쓰거든요.
이제 보통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뭐 TX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RX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신호를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주황색이 첫 번째고 녹색이 두 번째다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넷은 맨 가운데 두 개, 왼쪽 세 개, 세개 이렇게 하면 가운데 두 개죠. 이게 유선 전화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통신은 청색 1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선에다 보시면 되고 이걸 맨 끝에 오른쪽 갈색은 이또서 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4번, 5번, 7번, 8번은 연결하지 않아도 인터넷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잭을 찍으면 선이 잘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찍기는 찍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주줄 주, 주녹, 청, 청줄, 녹, 그 다음에 줄갈, 갈색 이렇게 됩니다. 배열이 이건 먼저 보여드리고 크로스는 또 바뀌어요. 다이렉트는 뭐냐면 이쪽 케이블도 이렇게 배열하고 반대편 케이블도 이렇게 똑같이 연결하면 다이렉트 케이블, 직결 케이블이 되는 거예요. 직결 케이블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서 쭉 좁혀줍니다. 이렇게 쭉 좁혀주고 아 깜빡했네. 원래는 이 부트를 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부트를 끼는 게 좋죠. 선이 여러 가닥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잭 길이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이게 여기 약간 이게 물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약간 길게 합니다. 약간 이 정도면 한 탈피한 데서 비교하면 한 15mm 정도 되겠네요. 15mm 정도 이렇게 해서 자르고요. 니빠로 하셔야 돼요. 니빠 벤치라면 이게 잘안 잘려서 안 됩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밀어 넣어서 쭉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이제 케이블이 다 밀고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보여드린 좀 저가형 툴은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넣고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이제 앰프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넣고 자동으로 착각 켜놓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한번 찍어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 5cm 정도 선을 이렇게 탈피를 합니다. 탈피기도 제가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아 이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게 미세 조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나사 있죠? 드라이브 조정하면 이 탈피 이 칼날 이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커팅하는 게 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선을 풀어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펴고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펴 놓습니다. 이렇게 펴 놓고요. 갈색까지 이거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경우에서 이게 왜 끊어지냐면 이 탈피기 있죠. 탈피기가 조정이 칼날 깊이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잭을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요 위쪽에다가 했는데 이게 칼날이 너무 깊이 들어갔는가 봐요. 그러면 요 밑에 칸에 해보면 그냥 헛바퀴 돌죠. 그러면 칼날이 이 공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약간 돌려서 약간 줄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약하면은 이게 커팅이 안 돼요. 이렇게 돌려도 그죠? 커팅 안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살짝 걸리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조금 깊이 들어가면 아까처럼 이렇게 뚝 부러집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 5cm 정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정도요 돌려주시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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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케이블을 이 선이 아깝다고 너무 짧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이게 케이블 아끼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 4cm 정도 아니면 5cm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해서 이렇게 쭉 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폈으면 이제 케이블 순서를 맞춰야 되겠죠? 주황색 주줄주 그 다음에 줄 있는 녹색 그 다음에 청색이 들어갑니다. 청색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청색이 먼저 그 다음에 줄 있는 청색 이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갈줄 그 다음에 갈색 이렇게 다시 한번요. 주황색 그 다음에 녹색 줄, 그 다음에 청줄, 녹색, 갈줄, 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펴서 이빨로 한 1.5cm 정도 남겨두고 자릅니다. 그냥 자르면 이 파편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잭을 이렇게 살짝 넣어서 넣고 이번에는 이 툴로 한번 해볼게요. 이 툴로 이게 이제 좀 일반적으로 대중화만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넣고 넣고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위에 너치를 누르고 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찍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기 종류는 많은데 제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게 좀 작고 휴대하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번호가 적혔기 때문에 몇 번에서 에러가 났는지 보이죠? 사용 방법은 여기 보면은 오프, 파워 오프, 전원 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운드 오프, 사운드 온. 사운드 온까지 해놓으신 게 좋아요. 소리까지 들리게.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오토가 있고 스텝이 있는데 오토를 놓고 이제 테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을 하면 하나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면은 빠지는데요. 한쪽을 반대편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을 이제 메인 본체 쪽 연결하고 오토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오토를 눌러놓고 이 누르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쭉 가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2번이 불이 안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돼 있는데 그러면 스텝으로 눌러놓고 한번 눌러봅니다. 1번. 1번 들어왔죠? 이 원리가 뭐냐 하면은 신호를 보내서 한 바퀴 삥 돌고 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다시 1번 2번 위에 안 들어오죠. 그죠? 노 커넥션 3번 들어오고요. 4번, 5번, 6번, 7번, 8번 그죠? 2번이 제대로 안 찍혔다는 거죠. 근데 인터넷은 1, 2, 3, 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불량이 되는 거예요. 불량이 되는 거예요. 불량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일단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토로 해놓고 지금 보시면 8번이 안 나오고 다 되죠. 그죠? 그죠? 8번이 안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접촉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케이블이 잘못 찍힌 게 아니고
테스트기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8번 빼고 다 들어왔죠. 네, 스텝으로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 툴을 잘 안 써요. 이 툴이 좀 저가형이라 에러가 많이 나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내가 했는데 이 툴을 잘 안 써요. 이게 이 툴은 그렇게 정교한 게 아니에요. 이 보시면은 이 쇠판 있잖아요. 쇠판을 여러 개 겹쳐서 만든 거라 이 정교하지가 않아. 근데 제가 이 툴 원래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이 툴이 조금 비싸긴 비싼데 이거는 이제 RG45 전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주물로 되어 있어요. 주물로. 에러가 적게 납니다. 에러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써요. 근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저 툴을 썼는데 지금 대만째인데 에러가 좀 생겼네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새로 찍어야 돼요. 아주 짜증나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툴은 이제 자주 하시는 분들은 종으로 하셔야 돼요. 종으로. 이렇게 하고 다시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인데 노 커넥션 나오죠? 8번 쪽이 제대로 안 찍혔나 봐. 그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이 케이블이 이게 양쪽이잖아요.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눈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오늘은 뭐 찍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나를 잘라서 크로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로스. 이게 다이렉트 케이블이고요. 크로스는 뭐냐면 이렇게 이게 크로스죠. 크로스 이렇게 뭐가 바뀌냐면 첫 번째가 원래 주황색, 녹색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바뀝니다. 배열이 아까 얘기했듯이 청색은 청색하고 갈색은 안 쓴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위치가 주황색하고 녹색이 바뀌어요. 주황색을 맨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녹색이 먼저 갑니다. 배열은 그대로예요.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개는 아까 맨 처음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옛날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따로 여기 콘센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잭 하나로 가지고 일반 유선 전화도 쓰고 인터넷도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맨 가운데 4번, 5번이 국선 1번, 이건 국선 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6. 이 네 가지 가지고 쓰는데, 1번, 2번이 아까 주황색이 왔잖아요. 이 반대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번에는 녹색이 먼저 오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똑같아요. 3번은 이렇게. 4번은 청색으로 가고. 청색으로 가고. 그 다음 청줄 그 다음에 주황 그 다음에 갈줄 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크로스예요. 크로스. 크로스가 되면 1번 2번 신호가 반대편 쪽은 3번 6번으로 들어오겠죠. 그 벨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1번 녹색 줄, 녹색, 그 다음에 주황색 줄, 그 다음에 청, 청줄, 그 다음에 주황, 그 다음에 갈 줄, 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적당하게 1.5cm 정도 남겨놓고 자르고요. 45 잭을 밀어 놓고
이 툴을 쓰겠습니다. 아, 제 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짚고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오토를 먼저 해보고요. 보시면 크로스 오버 돼 있죠, 그죠? 테스트기가 인지를 해요. 크로스 오버. 자세히 보시면 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똑같이 1, 2, 1번, 2번, 3번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바뀝니다. 그죠? 왔다 갔다 그러죠. 이거 스텝 바이로 해볼게요. 스텝으로. 1번이 3번 가고, 그죠? 2번은 그러면 6번 가겠죠? 그죠? 1, 2, 3, 6만 쓴다 그랬으니까 3번은 1번, 그죠? 4번, 5번은 그대로 가죠. 6번이 1번으로 가고 7번, 8번 그대로 가죠. 그죠? 인위수 되는 겁니다. 이게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1, 2, 3, 4, 5, 6, 7, 8. 아시겠죠? 크로스 케이블은 어떤 데 쓰느냐 하면 허브하고 허브 또는 스위치 그 장비끼리 연결할 때 크로스를 씁니다. 크로스를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 기술이 좋다 보니까 허브나 스위치 장비가 이제 오토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 케이블을 꽂아도 얘가 인식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동으로 크로스를 바꿔주고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장비가 그게 이제 자동으로 전환을 못 해준다 그러면 일반 시중에 팔거나 일반적으로 만드는 다이렉트 케이블을 꽂으면은 허브와 허브끼리 예를 들어서 뭐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허브 포트가 모자란다든가 이럴 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 이제 크로스 케이블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크로스 케이블이 시중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찍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때 이제 크로스 케이블을 쓰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 랜 케이블 찍는 방식 다 된 것 같고요. 케이블은 보통 많이 쓰는 게 LG 케이블. 옛날에 LG 케이블이었는데 이제 분사가 돼가지고 좀 케이블에 보시면 LG 케이블이 아니고 LS로 갔죠. 이 케이블 회사가 아마 LS 그룹으로 넘어갔는가 봐요. 분사되면서 LS 케이블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씁니다. 더 저렴한 케이블도 있고 뭐 더 고가 케이블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난한 케이블이고요. 이제 메인 전산실 같은 데는 사실 LG 케이블보다는 외제 케이블을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 온 케이블은 조금 비싸죠. 예, 이런 케이블보다 한 두 배 정도 비싸요. 예, 그런 걸 쓰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잭도 마찬가지인데 잭도 이제 뭐 저가형도 있는데 이거는 저가형이고요. 앰프라고 아까 제가 요 공구 보여드렸죠. 여기 앰프 타이코 회사의 앰프 잭도 앰프가 나옵니다. 이게 좀 비싸요. 잭도. 그러니까 케이블은 케이블도 LG 그 다음에 잭이나 툴도 앰프를 쓰면 아주 무난한 공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 뭐 저가라든가 아니면 잭이 연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잭이 안 좋으면 또 이게 불량이 많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 뭐 공사할 일이 있으면 잭은 앰프 끌어 해주세요. 예를 들면 또는 뭐 그렇게 케이블은 뭐 LG 끌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랜 케이블 찍는 방법 그리고 랜 테스트기 사용 방법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축 케이블 그다음 동축 케이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